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심이란 뜻은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영여과객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여관이요 인생길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날마다 무거운 염려들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것이 바로 한심스러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사실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있다 해도 힘이 적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관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능력에 또 오른팔로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지나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7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는 염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과 걱정의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근심이 또 선하고 악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들과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죄악의 염려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요즘은 매우 지능적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염려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약은 백가지고 병은 만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발병이 생겼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도 나도 이름 모를 질병들을 제각기 지고 가는 인생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름 모를 병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공기도 오염되었고 식수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어서 인생들은 괴로워 울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를 틀면은 하루 종일 나온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해서 전 세계는 지금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 지역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죽어가는 인원이 사망자 수가 400명에서 500명을 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죽음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일이 있는 사람치고 죽음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종착역은 죽음이요 인생들의 마지막 누울 자리는 적막한 공동묘지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 바로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국적인 한계를 알고 불안해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에
급급해하고 연연해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안에 깊이 잠재해 있어서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의지하며 누렸던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가 바람에 날리는 한 줌의 흙과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죽음이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의인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생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결실이며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준비는 있을지언정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고 목적 삼으며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또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염려가 연령 따라 인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첫째, 어린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과를 잘 수업해서 A학점을 따는데 염려가 있습니다. 또 홍기가 되면 사랑의 짝을 구하느라고 염려가 있습니다. 각자의 짝을 찾느라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면 인생의 본격적인 염려를 하게 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그 염려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가, 물론 경제적인 염려인 것입니다. 65세가 접어들면서 노년기가 되면 과연 내가 누울 자리는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말과 같이 이렇게 살다가 혹시 지옥에 가면 큰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염려는 주로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상의 염려들은 모두 인간 본연의 염려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염려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염려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 위에 살 때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라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섯 차례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네 번째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또 여섯 번째,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이면서 심신이 피곤만 느낄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 보면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 위에 살 때 육신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선처해야 합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지어주시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할 듯이 덤비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사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도 우리 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앙마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거나 사모할 때 혹은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교만해질 때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염려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듯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며 자신만을 의지하기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주께 모든 삶을 맡김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족할 줄 모르는 데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합당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단지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비참한 데 처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며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해하지 않고 불만을 가짐으로써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선하고 합당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성도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부유한 자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 여기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염려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참된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참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대적 마귀의 악한 계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염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자신의 연약한 힘이나 한계의 투성인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염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축복의 계획을 알고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서 자족할 줄 모르기에 생기는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조금의 나태함이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 대신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과 의사인 여자분이 그분이 자기의 그 천국을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온 예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분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면서 평생의 의사로서의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자녀를 4명 낳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자기의 취미로 카누 타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이웃하고 같이 이제 그날도 카누를 가는데 남편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안 가고 자기하고 그 이웃 부부하고 이렇게 세 명에서 카누를 즐기러 타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카누를 타다가 이 여자분이 외과 의사가 탄 그 카누가 막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그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에 탁 부닥치면서 카누가 그 절벽 밑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카누가 떨어지면서 그 땅에 박히면서 이 여자분 몸을 꼈고 그 여자분은 박히면서 거기에서 두 다리가 다 부러졌다는 걸 자기는 외과 의사니까 자기는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 다리가 부러졌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안 죽으려고 빨리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시간이 이미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이제 그 사이에 이분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그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그 환경에 이 사람은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대요. 자기가 그 당시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사람이 오는데 자기가 느낄 때도 아, 저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때 그렇게 열렬히 뭐 깊이 있는 신앙인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네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돌아가서 네가 내가 명령하는 이런 이런 것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너무나 거기가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주님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돌아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들은 게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는 그 중에서 네가 너희 제일 큰 아들이 그때는 9살이었대. 근데 큰 아들이 빨리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왜 내 아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빨리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주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오기 싫은 그 마음에서도 너는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막 병원에서 이제 숨을 한 번만 더 쉬어라, 한 번만 더 쉬어라 이제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시간이 30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과학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벌써 사람들은 다 뇌손상이 돼갖고 죽었거나 뇌손상자가 되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깨어갖고 이제 아무데도 뇌손상도 없이 이제 다리만 부러진 걸 이제 병원에서 기부서해갖고 치료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느님이 가서 너에게 말한 걸 네가 이 보고 들은 거를 세상에 알려라 그랬는데 자기는 알릴 수가 없었대요. 왜 알릴 수가 없었냐면 자기가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 천국이 너무 좋아갖고 나는 우리 가정으로 천국으로 아 지상으로 안 돌아갈래요 그랬다는 게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응?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었다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새벽에 계속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한테 세상에 알리라는 것을 왜 안 알리고 있느냐? 빨리 알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자기의 천국 가서 보고 온 거, 현재 자기의 어떻게 해서 갔다는 거, 그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기록을 했대요. 기록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정말 굉장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제 쏟아져 들어왔고 그걸 느끼는데 아 이제 조금 있다가 애들 데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는데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큰아들은 사망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한테 큰아들이 일찍 죽는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아들이 죽는 것이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거고 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날 거라고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 여자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울지 않고 아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과 의사가 뭐가 뭐 부족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외과 의사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 죽음 임박에서 그 천국을 갔다 오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느낀 모든 것을 책으로 이 세상에 알리려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증인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이블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이 있는 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